도전 369. 안녕하세요, 최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가자같은 이슈와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어제 목표 달성한 기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영균 매니저 홀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로 6% 목표 터치는 물론이고요. 최고 수익률 12%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다시 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순위 변동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순위 점검해 볼게요. 강영균 매니저가 전일에 목표를 달성하면서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와의 점수차는 단 1점이고요. 현재 1위에는 최현덕 매니저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광민 매니저는 점수 10점으로 3위인데요. 1위, 2위와의 점수차가 크지 않아서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역전이 생길지 기대해 보면서 목표 달성한 매니저부터 만나볼게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트렌드세터 강영균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균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이제 1위와 감사합니다. 1위와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전일에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 공략하셨는데요. 최고 수익률이 10%를 넘었고요. 또 오후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를지 아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장 매수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장 매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장 매수는 눌림목시 매수 가능하다. 조정시 매수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했는데 더 밀린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추후 큰 상승을 노려서 큰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해서 더 올라갈 줄 알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AI 신약은 무조건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사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추후 신고가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매니저님의 탑픽, 오늘의 탑픽도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트렌드를 선도할 기업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금요일 제가 트렌드를 선도할 종목으로 픽한 기업은 현재가 16,980원이네요. 예, AP위성입니다. 6% 도전하겠습니다. 동사는 위성통신 단말기 위성 탑재체 지상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위성통신사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투라야와 독점으로 위성 단말기 글로벌을 이제 단말기를 글로벌 160개국에 공급하고 있고요. 투라야향 신규 단말기는 24년 올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올해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향후 3년 동안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다시 또 이제 리뷰됐는데 LIG 넥스원이 다비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이유, 그리고 감시정찰 분야 위성 솔루션 개발과의 시너지를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인공위성 촬영 영상 AI 기술을 통해 고해상도 변환하는 다비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위성을 통한 적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방산주와 함께 이렇게 방산 쪽으로 또 접근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들 섹터는 펀더멘터도 되게 양호하고 내러티브 그리고 실적이 겸비한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 동사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쪽에서도 계속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평선 수렴의 구간이고 여기서 상승이 임박한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에 도전하는 AP위성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매니저는요. 현재 1위에서 달리고 있는 주도주 마스터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의 탑픽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현재가가 12,730원인데요. 위메이드 맥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오늘 중에 6% 도전해볼 거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좀 보면은 지금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지닥거래소에서 어제 위믹스 상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믹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닥의 문제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위믹스를 해킹당해서 탈출당했는데 그거를 이제 박근호 의장이 찾아가려고 하니까는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킹당한 이력도 있고 이 위믹스 운영자에서 지위를 박탈당하다 보니까는
유닉스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유닉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 가격이 떨어졌던 유닉스 코인도 지금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미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크로우 인기가 역대급으로 인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중국 게임에서 인수한다는 소문 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싸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6% 도전해보고요. 다만 오늘은 6%입니다만은 한 기간을 한 보름 정도 봤을 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16,000원까지도 목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파 매매의 달인 노광민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을 돌파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현재가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쫄루스 첨단 소재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오늘 9%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루스 첨단 소재는 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오늘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배경이 동박 측정판 제조 고객사를 통해서 북미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승인받았다라는 얘기로 올해 급등이 나왔고 동사의 동박은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그런 소식이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바닥 탈출권 패턴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한 9%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광민 매니저는요. AI 가속기용 동박 납품 소식에 전일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현재도 급등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가 18,500원에 공격적으로 9%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달 우승자도 만나볼게요. 차곡차곡 티끌모아 태산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도체 하면 반도병진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반도병진 별명 익숙한데요. 혹시 오늘 소개할 기업도 반도체 기업일까요? 네, 당연히 반도병진이니까 반도체고요. 제가 근래 한미반도체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기업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44,850원에 3% 도전하고요. 이소페타시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소페타시스는 고다층 멀티레이어 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초고다층 MLB 기판을 판매합니다. 이 초고다층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에 쓰이고요. 그 AI 가속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PCB에서는 글로벌 3위의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다층 멀티레이어 보드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AI 가속기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쪽 GPU로만 나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앞으로 TPU라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GPU까지 생산될 거예요. 이렇게 로직 반도체가 대량 생산된다면 당연히 이 고다층 멀티레이어 보드가 더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60%씩 증가한다라는 전망치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3%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장주 마스터 백인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략할 성장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 127,000원에 한미반도체 3%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지난번엔 전공정 관련 종목으로 조금 흐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제 HBM 쪽으로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고 당연히 이제 그쪽 대장은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HBM 공정에서 사용되는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론 쪽으로도 올해 2분기 중으로 장비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TC본더 독점 공급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는 한미반도체가 부인을 하기도 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한미반도체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미합니다. 한미반도체 3%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분석 1타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편입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52,500원에서 HPSP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그 대장으로 치고 신고가 돌파하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죠. 지금 그 한미반도체가 현재 지금 그 사모펀드 밑으로 지금 2대 주주로 있는데 지분이 지금 6.86%가 HBSP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HBSP가 현재 그 장시작하고 한 2% 정도 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현재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HBSP도 다시 한번 그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보고 HBSP 편입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일단 그 50% 넘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신고가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 뭐 ISC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그 신고가 부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PSP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6%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원 메이저의 탑픽 기업은 HPSP입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52,500원에 6% 공략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6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성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전 369!